2005년도인가요? 드라마 촬영하다가 이쪽 왼쪽 다리에 그 뼈와 그 전방십자인대, 후방십자인대를 모두 다 그 부셔지는 골절되는 아주 중상을 입어서 지금도 이렇게 잘 많이 100% 굽혀지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네, 백운학겜 등에서 뛰려면 뜁니다. 그래서 사실 이 영화가 작년 6월 말에 첫 촬영을 했습니다. 그런데 네. 원래의 계획들이라면 5월 말에서 6월 초에 영화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네. 시작이 돼야 되는 시점에 제가 그 조그맣게 그 암 수술을 했습니다. 그 갑상선에 대한 거를 거기에 그 캔서가 발견돼서 그래서 참 그 지금 생각해 보면 CJ의 그 여러분들과 그리고 백운학 감독 그다음에 영화사 대표 장원석 대표 그리고 여기 있는 배우들한테 대단히 미안하고 대단히 죄송한 게 저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딜레이가 됐어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미안했어요, 사실은. 그래서 수술을 하고 조금 회복돼서 그 영화사를 갔더니 아 백운학 감독님이 우는 거예요. 저 할아버지가 그래서 아니 나도 모르게 울컥해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약간의 그 얘기 안 한 사건 사고가 많았던 지금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? 수술 경과는 네. 조절하면서 삽니다.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예쁘게 잘해 주셨어요. 그래갖고 여기 저 주름 쪽으로 해갖고 네, 지금 봤을 때는 티가 별로 안 나죠? 네. 네. 깔끔하게 예쁘게 됐습니다. 여러분 손현주 씨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